이제 염블리와 함께 오늘 연휴 전 우리 주식시장 개장 상황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네. 자 이제 긴장되는 한 3분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오늘 끝나면 이제 아침 이 시황도 한참 오랫동안 쉬어야 되네. 네. 네. 자 일단 뭐 어떻게 저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3분 남았는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기대지수 하나 발표되고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실 그 현대중공업. 네, 오늘 거래되죠. 네,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이고 그 공모가 6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 이제 오우. 거의 예상가는 더블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메리츠 증권의 그 김현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김현. 네, 그분이 오늘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11만 원 정도 이제 그 더블보다는 좀 밑에 있는데 11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 이게 그 총 발행 주식 수의 9.62%밖에 거래가 안 된대요. 유통 주식 수. 아, 그렇죠.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으로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0.8배? 그러니까 그 PBR 한 배가 안 되거든요. 공모가가. 그래서 굉장히 좀 공모가 기준으로는 저평가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조선주가 PBR 1배 넘어가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적정 주가 11만 원 정도로 제시는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은 두 배 정도에서 시작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따상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이제 HTS의 그 화살표가 딱 돼 있고 플러스 6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더블로 시작한다. 네, 더블로 시작한다는 할 것 같다라는 네. 얘기죠. 여기서 이제 시초가 형성되면 상한가를 갈지 하한가를 갈지는 네, 그 다음 맞습니다. 얘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12만 원에 시작하면 이제 그 시작가부터 사실 이제 효과가 다시 나온다고 그렇죠. 보시면 좋고. 네. 좋겠다. 안 했어? 하셨어요? 난 조금 했지. 아, 몇 주 안 돼. 아, 좋으시겠다. 현대중공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뭐 하신 분들. 네. 조금이야. 알았어요. 네, 축하드린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살게. 네. 조금 축하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축하해줘. 아니 뭐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래. 네.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지수는 거의 보합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삼성전자가 강보합 정도, 뭐 해닉스도 네. 좀 강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더블은 아니네요. 한 85%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시초가 나왔고 시초가 이후로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한 5% 정도 더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어제 그 오늘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그 항공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 정도 대한항공이 좋은 출발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도 뭐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좀 출발이 좋고요. 그다음 대우조선해양도 동반해서 0.8% 정도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또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수주를 또 따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하락 출발을 좀 했는데 녹십자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제 그 백신 관련주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 포스코도 1.5% 정도 일부 좀 조정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일단 자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현재 이제 하이닉스 같은 뭐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한 2% 정도 올랐고 대한유화가 1.7% 효성 첨단 소재는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는 0.4% 정도. 빠지고 있고 네이버는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그렇게 뭐 큰 변동성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휴 앞두고 약간 좀 관망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뭐 일본 또 미국 쪽에서도 뭐 인기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다시 6%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네, 약간 저 등폭을 좀 줄였어요. 예. 0.35. 예. 에코. 2%만 오른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메지온이 한 2%. 바이오기업들도 네. 괜찮습니다. 셀리드, 메지온 약간 네. 반등을 해주고 있고 빠지는 기업은 오늘 웹젠이 아마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2.5% 정도 빠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일부 쉬고 있고 근데 그렇게 뭐 크게 급등을 한다거나 뭐 하락을 한다거나 하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네.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섹터 쪽으로 아니 그 수급 쪽으로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200억 정도 오늘 좀 매도 출발을 했고 기관 투자가 36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어제 사실은 외국인이 매수로 끝내긴 했거든요. 사실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 사실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어제. 네네. 매수에도 불구하고 화학주 위주로 샀는데 일단 오늘은 전기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11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파는 게 뭐냐면은 315억 정도로 운수장비를 팔아요. 근데 운수장비가 조선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하기로는 예, 현대중공 이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올 필요 없는데 네. 마이너스 14% 어디가요? 물론 이제 더블 근처에서 시작한 거긴 한데 네. 현재 시가가 네, VI 좀 빠지고 있어요. 아, 마이너스 네.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VI 10%. 발동했어요. 아, 그래도 일단 100%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100%까지 못 갔지. 좀 마음이 좀 달래지네요. 네. 아마 회사 줄라 그랬더니 회덮밥으로 바꿔야 되겠다. 정프로 현중아 정신 차려. 네. 이게 아.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수장비용 50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 보실 때 좀 왜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500억 매도인데 운수장비가 500억이니까 뭐 그거 제외하면은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전기전자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137억 일단 순매수라서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기관 투자는 또 사고 있어요. 그 운수장비를 아마 지금 연기금에서 141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받아가고 이런 약간 구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거의 뭐 매매가 지금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항공주가 좀 강하다 보니까 운수창고 업종이 강하고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일단 뭐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면서 네.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오늘 여행 업종이 일단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 항공주도 일단 좋은 편이고 건설주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주 또 카지노 리오프닝 관련주가 일단은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도 반등을 했고 네. 일부 화장품 회사들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고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일단 아무래도 오늘 조선업종이 그 현대중공업 상장 때문에 네. 밀리다 보니까 아침 출발은 좋았는데 그냥 다 같이 이거는 빠지는 걸로 해 잡아야 돼요.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해서는 오른 건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시초가로 계산하거든요. 아, 그렇게 시초가로.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빠졌다고 착시가 있네요. 그죠? 공모가가 이거 얼마였어요? 6만 원이요. 6만 원. 지금 얼마예요? 9만 원이 좀 넘었죠. 9만 5천 원. 아. 아, 네. 현대중공업 지주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현대중공업이에요, 중공업. 뭐 얼마 안 빠진 것 같은데 이런데. 아. 그래서 저게 이제 보면 공모가 기준으로는 지금 한 50% 수익 났죠. 그렇죠. 네, 공모가 아, 기준으로는. 네. 네. 이 정도 뭐 그냥 참치 회덮밥 말고 참치 김밥으로 가겠습니다. 참치 김밥. 아, 지금 보니까 그냥 컵라면. 컵라면까지 내려갑니까? 어, 컵라면 먹고 말자. 아이고 이런 사실 이게 되게 유통 물량이 되게 적은데 네. 그 나머지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이 개인하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외국인들은 거의 다 나올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외인 매도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게 좀 소화되면 또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일단 지금은 참치김밥으로 네. 해. 참치김밥. 네, 물고기 좀 들어가야 되니까. 참치김밥. 네네. 네. 그래서 조선주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매도하는. 그런 좀 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주도 좀 일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주들 또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좀 0.8% 정도 업종 전체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운수장비 업종이에요. 사실은 네.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쪽에 외인들 매도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증권사 저 전사는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뭐 또 안 돼요? 뭐 증권사 지금 또 신고 들어오고 있는데. 아,
IT 투자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아. 이런 거 상장하는 날마다 계속. 그러니까 어? 계속 반복되는 장애가 된다는 건 이건 이게 반복돼서 그렇지 나중에 이게 큰 문제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그 지금 플러스 났으니까 그렇지. 네. 예를 들면 만약에 따하다. 따하라는 표현은 아니고 어제 뭐 그런 상황인데 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그리고 밑에가 뚫려 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IT 선진국답지 않은 네. 금융시장 예 이게 자 하여튼 오늘 네. 상장된 뭐 현대중공업은 지금 상황이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일단 그 외국인들이 그쪽 매도가 좀 많아지면서 약간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는 사실 안 밀렸는데 카카오가 좀 밀리고요. 카카오뱅크,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 기업들이 좀 밀리면서 카카오는 다시 그렇군요. 어제 또 언론 보도도 안 좋은 게 또 한 개 하나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이제 또 계열사 관련해서 네. 약간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계열사 어디, 그러니까 어디서 좀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디 네, 시민 단체 같은데. 그 뭐 어디 얘기예요, 이게? 카카오?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예전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저도 이제 어제 봐가지고 정확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금액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근데 어쨌든 오늘 2% 정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2%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카뱅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대부분 밀리고 그래서 지수는 3전이 좀 버텨주지만 현재 12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8포인트 그래서 약간 좀 약세 흐름 네. 오전장에는 조금 글쎄요 약하네요. 예, 시장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휴 전에 좀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있고 또 현대중공업이 또 약간 덩치가 10조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것도 약간 수급에 부담으로 네.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리포트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뭐 공교롭게 이제 조선주가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보고서 나온 것 중에 SK증권의 유승우 애널리스트는 연말까지는 수주와 성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 조선사들의 수장구가 보통 3, 4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데 선박 신규 수주 이후로 인도까지 대략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3, 4년 주기로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으로 보면은 작년 여름이 사이클 저점이래요. 원래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골이 더 깊어져가지고 그 이게 연말까지 이연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작년 말 정도가 바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뭐 현재까지 신규 수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사이클은 업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 고점이 2018년도라고 하는데 네. 이것보다 높은 곳에서 아마 이번 꼭지는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판 가격 인상 영향으로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쌌기 때문에 땡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성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제 반영을 하겠죠. 왜냐하면 도크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굳이 싸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년 발주 예정 물량들도 올해로 당겨져 조기 발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업체들한테 유리한 구도죠. 사실을 그 이 해운사들보다는 그래서 성과와 수주가 동시에 증가하는 긍정적 흐름이 좀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애널리스트가 이 혹시 하이퍼로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당근마켓 같은 거를 뭐 칭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동네 생활권. 그러니까. 이게 예. 요새 좀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당근이 당신 근처라며? 네. 당신의 근처에. 네. 당신의 근처에. 네. 네. 근데 왜 거기다가 당근을 그려놨어? 아이고. 젊은 감각이죠. 재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 현혹하지. 현혹되지. 당근이 그 당근이구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로컬이라는 이제 의미의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에는 또 온라인 지역 네트워킹 서비스인 넥스트도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넥스트도? 네. 이 회사가 연말에 스펙 합병 통해 가지고 네. 나스닥에 지금 상장한다고 하는데 예상치 기준으로 좀 이게 아직은 뭐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PSR 이제 매출액 기준
수준으로 계산한 건데 네. 17배 수준에서 아마 좀 거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자 이동 및 소비 제한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중고 거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하이퍼로컬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 수혜를 우리나라 이 할인마트들이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내용은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월마트가 최근에 매장을 물류 거점뿐만 아니라 자동차 극장 헬스케어 센터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트도 이런 전략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온라인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 월계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타운몰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기서 뭐 약간 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나 봐요. 네. 그래서 올해 16개 매장의 리뉴얼을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보통 리뉴얼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어쨌든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한 20%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리모델링 28개 점포를 예정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이 한 2% 정도 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뭐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성장 못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네. 이 월마트 사례를 보면 이런 또 전략도 좀 가능하니까 한번 오프라인 유통도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번에 김경민 연구원이 먼저 그 실적 추정치 올렸잖아요. 이제 뒤따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두 군데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애널리스트도 실적 전망치를 일단 올렸습니다. 기존 14.8조에서 16조 원 이상으로 지금 올려버렸고요. 다만 이제 도현우 연구원은 좀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좋아지는 건 맞는데 4분기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당연히 일단 다운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도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좀 보수적인 시각이라 목표 주가 95,000원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도 오늘 삼성전자를 써줬는데 영업이익을 16조 원 정도로 지금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예, 그래서 15조 원 초반에서 지금 다 16조 원 근처까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나올 거라고 합니다. 70조 원 돌파한 적이 없는데 이번 이익도 거의 역대급이죠. 예, 이번에 만약에 16조 나오면 역대 2위래요. 그게 2위죠. 분기별로. 예, 18년 3분기가 17.6조라서 굉장한 실적입니다. 근데 기대 이상의 실적이 삼성전자에게는 일종의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꼭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이승우 애널리스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M&A 요거 이런 것들이 좀 가셔야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D램 현물가가 하락 기울기가 좀 다소 둔화되고 있대요. 네.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그래서 D램 가격 약세는 이제 더 이상 뭐 악재는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주가에 다 이미 충분히 반영됐고 메모리 하강 사이클이 와도 폭과 깊이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연초에 그걸 반영했대요. 연초부터.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3천억 이상 달러 이상의 글로벌 초우량 기업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가장 못 오른 기업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렇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애널리스트가 이제 같은 이제 약간 추정치는 올렸는데 시각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자동차가 부진하긴 한데 8월에 유럽 판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영향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럽 전체 시장이 18% 감소했대요. 그래서 72만 대 기록했는데 근데 현대기아는 나쁘지 않아요. 현대기아는 현대차 오늘 오르는데? 아, 아까 빠지지 않았네. 1,500원 올랐어요. 네, 아까 빠진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아, 지금 올랐네요. 캐스퍼가 네. 뭐 그거 네. 잘 팔린다며. 캐스퍼가 뭐 역대급 사전예약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광주형 일자리 네, 경 SUV라고 네. 네. 귀엽게 생겼더라고. 네? 내가 그거 타면 좀 이미지 어떨까? 아, 근데 되게 아, 좋죠. 되게 예쁘던데요 차가 이게 딱 그래? 보니까. 아니, 시내에서 막 왔다 갔다 조용할 네. 땐 좋은 것 같아요. 그 경차잖아요, 사실 그게. 얼마나 돼 가격이 뭐 가격 싼가? 1,300만 원. 1,300만 원? 네. 근데 옵션 다음에 2,000만 원 정도 된대요. 아, 2,0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300에서 2,000 정도 경차치고 좀 비싸. 근데 온라인으로 몇개 못 사더라? 그거 알아요? 아, 매장이 없어요? 매장 없어요. 온라인으로 사야 돼. 네. 온라인으로만 팝니다. 그것도 좀 신박한 것 같아. 네. 그게 테슬라도 온라인으로만 사야 되잖아. 네. 그리고 색상 같은 것도 자기가 딱 옵션 넣고 네. 딱 네. 하면 결제대금 1,560만 원입니다. 네. 딱 그래서 딱 입금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현대자동차 판매 노조에서 좀
그 뉴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 모델로 아. 광주형 일자리라 그래가지고 아, 상생이니까 따로 예외로 거기 이제 현대차하고는 사실 그 거기 생산직들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아. 사실 전혀. 네네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진통이 있었지. 네. 그거 할 때. 그 연봉이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생산하시는 현대차 분들이. 현대차 그 본사의 네. 거기랑. 근데 그걸 이제 그 감안해서 그분들도 근데 지역에서 먼저 거고. 뽑고 그죠? 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되게 네. 또 의미가 있긴 있는데 지속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되게 많아서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점유율이 10.1%로 역대 최고치 유럽에서 달성을 했고 현대차는 지금 유럽에서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유럽이 18% 전체 감소했는데 그래서 판매량이 한 2% 증가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오닉 5 판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요다, 마츠다 같은 일본도 괜찮았고 그래서 전체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한 50% 증가를 해줬고 특히 현대차가 잘 나온 이유가 라인업이 되게 많대요. 전기차 라인업 풍부한 데다가 생산 환경도 좀 여유가 있어서 유럽 내 경쟁사를 압도했다. 그리고 생산 차질은 이제 9월 이후부터 회복될 전망이라서 부품사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좀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네. 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리고 그 신동준 센터장님 오셨지만 그 이은택 연구원님이 자료를 어제 오늘 두 개 쓴 게 있어요. 거의 요즘 제일 핫하더만. 네, 그 매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 와중에도.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실현될 트럼프의 꿈이라고 제목이 내년에 시진핑 연임이 있대요. 내년 10월에. 그러니까 내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은택 연구원의 그 생각은 뭐냐면 전망은 올해 이렇게 하는 게 좀 일부 좀 의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게. 그래서 규제를 당하는 그 기업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남부에 있대요. 다. 알리바바, 텐센트, 헝다그룹이 아. 남부 쪽에 있고 그다음에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쪽 있죠. 제조업체, 뭐 전기차, 북부. 반도체. 거긴 다 북부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세력 좀 결집을 위해서 좀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 일부 좀. 상하이 방들 때리는 네, 거야? 그 뭐 그래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은 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집권해야 되잖아요. 다시 시진핑 입장에서 그럼 내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부양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부양책을 이제 쓰겠죠. 지금 중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미국이 시진핑의 연임을 원하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좀 코멘트를 좀 해줬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연임될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년 중국은 한번 부양책을 기대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경기 안 좋으면 뭐 시진핑 안 해요. 근데. 근데 이제 명분이 좀 떨어질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들이 뭐 명분 중에 하나 하기로 한 번 하는 거지. 네. 그게 네,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건 뭐냐면 플랫폼 네. 규제에 대한 이제 생각인데 네. 그 20년 전에 아마 그때 여기도 나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NHN 다음 네오이즈 뭐 세이클럽 혹시 기억나세요? 세이클럽. 세이클럽. 엄청 많았지 그때. 네. 엠파스인가 뭐 맞아요, 맞아요. 포털 사이트 살다서 네. 응? 그때 엠팔 뭐 첫눈 뭐 있었잖아 네. 코리아닷컴도 있었고 네. 프리첼 라이쿠스 프리첼 라이쿠스 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핸드폰에 이게 우리 접속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막 클릭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 돈 엄청 나가요, 그. 네. 그때는 비쌌죠 사실. 네. 근데 그때는 2000년대 초에는 이런 이제 그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을이었죠, 을. 갑이 누구였냐면 통신사.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는 인터넷 그렇죠. 접속도 불가능했고 완전 갑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가 제공할 콘텐츠를 자체 검토 선정해가지고 별도 계약을 맺었대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SK텔레콤하고 계약을 못 맺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SK텔레콤에 그리고 그 물리적 버튼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지 아, 네이트인가 하여튼 뭐 들어가는 네이트 네, 맞아 네이트 맞아. 네, 그 들어간 버튼. 아니, 핸드폰에 네이트라고 네, 돼 맞아, 있었잖아. 있었어요. 가운데 버튼 맞아 있었어요.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씨.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독점의 아, 그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죠. 약간. KT는 좀 파란인가 뭐 그 버튼이 또 있어. 네, 맞아 맞아. 근데 그 후에 사실 그때는 사실 SK텔레콤이 당시에 시총이 2등이었거든요. 정말 주도주였어요. SK텔레콤 갑이었으니까 통신사가.
근데 아시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주가도 많이 빠진 데다가 이제는 성장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배당 가치 주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다면 2022년 말에 규제로 통신주가 하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그러면 급락을 했나? 아니란 얘기죠. 왜? 플랫폼 규제를 받았던 을 쪽이 엄청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콘텐츠 기업들. 거기에 사실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겠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또 그 후에 이제 엄청난 성장 보이면서 통신주의 이제 몰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을 메꾸면서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은 안 빠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규제로 인해서 어떤 주도주가 무너졌다고 해서 증시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이달 초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제일 환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픽게임즈의 팀 스윈이라는 대표였대요.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제일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나 한국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은 결국 규제의 수혜자는 누군지 명확해졌다. 네, 네. 이런 규제로 인해서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그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네. 결국 규제와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규제 수혜주를 찾자. 결국 콘텐츠 회사들이 네. 게임 뭐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가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콘텐츠 회사들이 결국 수혜를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그 그쪽 얘기는 이제 그 플랫폼 회사들의 이런 시총을 어디서 갖고 가냐? 네. 콘텐츠 회사 갖고 간다. 네. 콘텐츠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수수료를 또 더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수혜주를 찾아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플랫폼 규제 이슈에만 함몰되지 말고 실제로 또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자.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둠에다 모둠에. 정프로. 모둠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모둠에. 모둠에까지 내가 한번 점심 저녁은 안 되거든요. 네. 점심 모둠에. 따상 가면 어떻게 오마카세 갑니까? 그 먹은 거 다 줘야 되는데. 아 뭐 몇 줄 사신 거예요? 난 뭐 한 그래도 몇백 줄 사신 줄 알았더니. 아니, 뭘 샀겠냐? 저 공모주인데 아. 주는 대로 받는 건데. 아. 따상 가면 오마카세까지는 안 되고. 모둠에 전어회 하나 추가. 아 전어회 추가. 전어 추가. 그 전어회는 말만 잘하면 그냥도 줘. 아니 전복구이 전복구이 한번 갑니까? 전복구이. 네 버터구이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아,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기하면 맛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그럼 보면 될까요? 네. 네. 오늘은 뭐 이제 지수가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코스피가 한 13포인트 빠지는데 그게 수급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1,300억 파는데 전기전자를 300억 사고요. 의약품을 170억 사고 항공주를 한 100억 정도 사요. 요 세 개 사고 나머지 파는데 근데 1,300억 매도 중에 1,200억이 조선주에 집중돼 있어요. 거의 운수장비에.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는 같은데 어쨌든 오늘 현대중공업이 또 오르고 있어서 예. 오후까지 좀 증시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빠져도 좀 약간 왜곡된 것 같아요. 약간. 아 근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아, 지난번에도 뭐 대여급 했을 때 카카오뱅크요? 아니, 그럴 때 그 증권회사 저기 통신 두절돼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못 팔아 가지고 땡큐 하루는 땡큐 했거든. 그 다음 날. 그 8-90분도 못 팔았는데 그날 또 회복 말아 올려가지고. 네, 맞아, 맞아. 근데 지금도 댓글 달렸는데 아침에 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다행이다 그러는데 아 이거가 안 되지. 이건 아니 매매 주권을 돌려주세요. 아, 8-90분 팔고 4-90분 사야지 이게 뭐 어? 네. 이건 진짜 문제인데. 아. 응?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현대중공 올라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아니, 결과가 계속 빠져버렸으면 결과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매매 주권을 뺏어갔잖아 이거. 아니 이거 그 매물이 그렇게 안 나와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런가? 통신 통하면 이제 빠지는 거야? 매물이 잠겨갖고. 아 자, 진짜 이게 문제다. 우리 염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어디 가세요? 저 추석에? 오늘 갑니다. 예. 아 가세요? 제주 아일랜드?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좀 쉬세요. 네네. 네? 아 진짜 쉬어야 돼 진짜로. 네. 네, 우리 염 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또 추석 끝나면 또 열심히 또 달려야 되니까. 아니 뭐 한편이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지금 겨우 이거 지금 스트레스 받다가 겨우 이제 해. 아 너무. 아유 괜찮습니다. 벌써 갔다 오는 얘기라고 그러세요.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녀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프로 몰라서 그러는데 네. 내 나이쯤 되잖아. 그러면 아 이번에 푹 쉬세요 그러면 기분 안 좋다. 아 올 곳 없는 게 더 두려워. 그 다음을 딱 얘기를 해줘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럼요. 바빠야죠. 아, 진짜요? 네. 아, 옛날에 축구회 다닐 때 어? 높은 분이 어, 이번에 수고했고 푹 쉬어. 그럼 제가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해줘야 되거든. 아.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지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찝찝해요. 저 양반이 뒤가 쎄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그 보니까 오마카세 가셔야 되겠는데요. 와. 오. 뭐야. 아. 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지금 이제 12만 또 그래. 아니 근데 뭐 자기랑 나랑 오마카세 뭐 많이. 내가 그 새로 나온 3번 타자 있잖아. 엘리. 응? 그 뭐예요? 딸내미. 예. 네. 예리. 응. 예. 네. 거기 내가 뭐 하나 사줄게. 아 그렇습니까? 네. 현대중공 화이팅! 베비라 아동 뭐 그런 거 있잖아. 베비라. 어? 아가방이냐? 해피랜드. 네. 네. 자, 하여튼 연휴 잘 보내시고 그러면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